어쩌셨어요? 요즘에요? 네, 유튜브 네. 인기 좀 실감하셨어요? 네, 정말 전화 진짜 많이 와서 7월 한 달을 쉬는 날 없이 보낸 것 같아요. 아, 네. 엄청 바쁘구나. 네, 그리고 손님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되게 이미지를 좋게 봐주시더라고요. 원래는 안 좋은 거예요? 아니, 그렇진 않고요. 아, 그래도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없었는데 뭐 선생님은 정말 거짓말 안 하실 것 같다, 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다, 뭐 이러면서 이제 점을 보시고 나서도 역시 본대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뿌듯하고 또 실령님께도 좀 괜히 좀 저 잘했죠 이런 느낌도 들고 네 정말 행복하게 네 보내고 있고요. 그래서 점사를 또 보다가 이렇게 연이 돼갖고 뭐 일도 하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초 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이제 배달 위주로 하시는 가게집인데 이제 영상을 보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터가 조금 무겁다, 장사가 잘 되냐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 대출을 껴서 했는데 그래서 초를 좀 한번 여유가 안 되니까 일단은 뭐 거기 대우는 해야 되지만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이제 초라도 먼저 켜서 해보자 그렇게 해갖고 하는데 이제 며칠 안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손님이 든다고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막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기분은 좋더라고요. 네, 너무 좋아요. 다 민필린 덕분이 아니겠어요. 저희 홍보 내주시고요. 네. 네, 정말 감사하죠, 요즘. 네. 뭐 아까 잠깐 쉴 때 얘기 들었는데 네. 좀 이상한 분들도 전화 와서. 아, 네. 아니. 좀 아닌 것 같아요, 보통. 제가 이제 좀 보시기에 좀 많이 어려워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. 그러니까 좀 이제 연령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 손녀 같고 딸 같고 뭐 이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신의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사담을 나누고 이럴 때는 저일진 몰라도 이 점상 앞에서만큼은 어쨌든 신을 모시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신이 왕래를 하시는데 뭐 전화를 해가지고 대뜸 첫마디가 뭐 좀 물어봐도 될까? 이러면서 반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진짜 그냥 정말 인사말 하나도 없이 자기 사주 하나 문자로 딱 보내면서 그냥 정말 뭐 봐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사주 하나 딱 이렇게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간 내가 무슨 점사 봐주는 자판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. 이게 저는 몰라도 신은 다 아시거든요.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오시는지 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간절한지 신은 다 아시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하실 때는 절대 원하시는 답을 들으실 수가 없고요. 또 이렇게 떠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이 사람이 진짜 잘 보나 안 보나 뭐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. 막 새벽에도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밥을 선생님께 보고 싶은 거 항상? 네, 예약을. 문자 말고 전화해서 네. 예약을. 근데 제가 좀 이제 상담 중에는 네. 일부러 전화를 안 받아요. 왜냐하면 그러면 흐름이 끊기면 이게 실령님과의 통신이 네, 끊겨버릴 때가 있어서 웬만하면 점사를 볼 때나 뭐 굿당에 나가 있을 때는 전화를 와도 못 받아요. 그럴 때는 제가 다시 하기도 하지만 이게 가끔 이제 정신이 없다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문자 한 번씩 남겨주셔도 되고 정말 그냥 예의만 갖춰주신다고 하면 문자로 남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뭐 진짜 새벽에 전화하고 막 예약이 지금 밀려있다고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당장 봐달라고 막 하고 막 이러면 저도 이렇게 좋은 감정이 안 생기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조금 예민해질 때도 있고 저도 어쨌든 사람이잖아요. 무당들도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좀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고 이제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. 또 전화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점사를 보든지 바빠서 못 받을 경우에는 네. 뭐 예약하고 싶어서 점 보고 싶어서 네, 전화드렸습니다. 네, 문자를 안 드렸고 선생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. 네. 그리고 제가 뭐
문자가 안 와 있어도 부재중 전화를 보면 뭐 전화가 지금 당장이 어려우면 뭐 전화가 어려우니까 문자로 남겨주세요 하면서 먼저 보내기도 해요. 그러면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 안 받으시면 이제 점사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정도의 문자는 좀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선생님께 그 예약 관련돼서 저 문의하는 거는 네. 뭐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딱 얘기를 해주세요. 저는 그래도 한 9시 정도부터 아침 9시부터 뭐 좀 빠르다 하면 8시 뭐 요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어차피 그때 저 이제 기도를 하느라고 못 받을 뿐이지 일어나는 있으니까 한 8시부터 그래도 밤 뭐 8시 9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8시 9시 문의 정도야 뭐 괜찮죠. 그리고 뭐 근데 뭐 새벽에도 진짜 뭐 간절하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. 근데 문자는 그래도 괜찮아요. 왜냐면 그냥 한번 울리고 마니까 괜찮은데 새벽에 전화를 하는 거는 조금 계속 울리잖아요. 막 지금 주무시라도 깨지. 그쵸. 그럴 때는 그것만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. 전화하는 거. 예. 이게 기분이 컨디션이 잘 관리가 돼야 그 다음 날에 또 이렇게 좋게 좋은 컨디션으로. 이제 오시는 분들을 상담을 해드리는데 그 균형이 깨져버리면 정말 힘들어. 네. 그래도 감사하죠. 다. 네.